계급에 들고 사선 계급에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은 그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3, 4억대. 3, 4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몰골이를 샅샅이 뜯어보기로 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옷인지 담요인지 뭔지 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아침에 그 일찍에 이제 인도에 이제 성지 순례한다고 여행을 쭉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불을 화톳불을 이렇게 놓아놓고 쭉 들러 앉아 있는 거라. 추우니까 아침 일찍이 눈을 뜨자마자 아주 일찍이 뜨자마자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거기 쭉 들러 앉아 있는 거라. 얼마나 집이 추우면은 잠자리가 추우면은 세상에 그러고 있겠어요. 새벽에 신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떼놓고 거기 쭉 둘러 앉아서 그 불을 쪼면서 몸을 녹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럼 뭐 옷을 입은지 벗은지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2600년 전에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만 지금 부처님이고 훌륭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부처님은 그 소위 그 관심법이라고 해서 관찰이 아주 뛰어나거든. 관이 뛰어나는 거라. 그래서 사사치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아니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6년 고행하고 뭐 온갖 투자를 다 하고 해서 얻은 진여불성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놀란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중에 그 저기 저 그 열애 출연품 책 봤거든 꼭 읽어보세요. 거기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기재기재라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일체 중생이 저 못난 일체 중생들이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거나 있다. 그런데 다만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거 저기 저 스님들이나 옛날 조사 스님들도 법문할 때 아주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진여불성 여기서는 이제 일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불성 자리. 그런 그 경문이 저기 저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성은 미묘하여 이 일불성은 미묘하고 청정하고 제일이다 말이야. 어제 세간의 모든 세간에서 위 무유상일세 세간에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을세 그래 그 말이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무유상. 그보다 더 위에 가는 것은 없다. 이걸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요. 절대 남을 존중하면 내가 존중받습니다. 이제 불소 열가며 부처님의 열가한 밤에 기뻐하는 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재기재라 그랬거든. 신기하고 신기하다. 어째요 저 무지랭이 같은 불가촉 천민까지도 똑같이 저렇게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깨닫고 좋아한 6년 고행해서 마지막 깨닫고 좋아하는 바로 그것을 저 사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말이야.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 요게 이제 나중에 저 법화경 뒤에 가면 이걸 끊임없이 인식시키려고 별별 비유가 다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또 이제 무슨 그 친구 잘 사는 친구하고 아주 그 노숙자인 친구가 있어. 두 사람이 친구 사이에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신세가 그런 노숙자 생활만 하는 친구가 좀 잘 사는 부잣집 잘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옛날에 아주 그 이웃에서 같이 놀던 친구 만났다고 아주 기뻐가지고 잘
잘 먹이고 평생 쓰고도 남을 아무리 고급 차를 그 사고 해도 남을 그런 그 보물을 주머니에다 넣어줬어. 넣어주고 이제 보니까 지난밤에 너무 잘 먹고 술도 한 잔 마시고 해가지고 고라떨어져 있고 자기는 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머니에 넣어주고 이제 볼 일 보러 갔어요. 이 사람은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난밤에 대접 잘 받았으니까 그대로 이제 또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 열흘 지난 뒤에 또 친구를 또 만나게 되는데 아니 내가 그때 자네 만났을 때 평생 쓰고도 남을 보물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그건 어쩌고 지금도 왜 노숙자 생활을 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넣어준 곳이 여기다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이 보물이 평생 쓰고도 남을 보물이 주머니 속에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 화들짝 이 거지 친구가 노숙자 친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또 이제 법화경 뒤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비유가 신기해요. 이 저 법화경에는 비유가 또 이제 많은 게 이제 유명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진여불성 자리 본래 부처라는 자리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불소 열가라. 부처님이 아주 열가하는 바다, 기뻐하는 바다 말이야. 기쁠 가짜 이때는. 부처님이 아주 기뻐하는 바다. 그래, 기재기재라 신기하고. 신기하다. 모든 중생들이 전부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췄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그것만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하면은 무한한 능력이 발휘된다 말이야. 그까지 그 뭐 사성계부이고 불가촉 천미이고 그까지 다 뛰어넘어서 부처로 사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이 기뻐했겠어요. 부처님의 화두는 항상 중생이라 중생 걱정하는데 중생 속에 그런 게 딱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셨으니까 아 저것을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불소 열가라 부처님이 기뻐하는 바다. 일체 중생의 소원 칭찬다. 일체 중생들도 또 그것을 알고 응당이 칭찬하는 바다. 칭찬하는 바가 되어서 공양 예배다. 부처님이 그런 것을 가르쳐 줬고, 그러한 법화경에, 그러한 화엄경에 공양하고 예배하는 바다. 그런 이치를 알아서 가르쳐 주지 않니 했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양 예배니,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두 줄 쓰시겠습니다, 이제. 시성미묘하고 이런 거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시죠. 예습도 하시죠. 할 때 이런 그 이야기한 것을 잘 상기하면서 아,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뜻이 담겨 있구나 하면서 쓰시면은 환희심 나지요. 신심이 아주 절로 나지. 시성은 미묘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 예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습 책보따리 어디 놔뒀는지 몰라가지고 올 때 여기저기 찾지 말고 항상 조그마한 밥상이라도 하나 준비해놓고 거기다 딱 얹어놓고 시성미묘하고 청정제일이라 그래서 요 단락이 워낙 중요해서 내가 중언부언합니다.
청정제일이라. 어제 세간에 저 세상에 모든 세상에서 위무유상일세. 불소 열가며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바며 일체 중생의 수홍 칭찬하여 응당이 칭찬한 바가 되어서 공양예배니 그 다음에 두 줄 읽겠습니다. 다 쓰셨죠? 무량 억천의 재력 해탈과 선정 지혜와 급불 여법이니 득 여시성이라사 영제자 등으로 일야급수에 상득 유의하며 거기까지인데 이 일불성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무량억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무한한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한량 없는 억고 되고 천이 되는 모든 힘과 여러 가지 능력 뭐 부자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행복하게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엄청 많이 도울 수가 있고. 서가모니가 지금까지 도를 깨닫고 나서 펼친 중생교화 사업이 지금 2600여 년 흘러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퍼졌잖아요. 당신 포교당이 도대체 세계에 몇 개요? 지금 뭐 두 개, 세 개 지어놓고 좋다고 떠들어 사는 그런 포교사들 많아요. 나는 하나도 없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서가모니 포교당 아닙니까?
내가 늘 말하는데 저기 불국사, 통도사, 뭐 성황사, 해인사 그 일 몇 조도 넘어요. 거기는 국보가 있기 때문에 값으로 따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게 무량 억천 재력이라 모든 힘이고 그리고 해탈 당신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에 걸리지 않는 해탈의 그 능력을 가졌고 선정도 말할 것도 없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선정은 초롱초롱 깨어있는 거 지혜는 어떤 사실을 파악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뛰어난 슬기 선정과 해탈과 그리고 그 나머지 뭐 부처님의 나머지 법 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무슨 뭐 기도하면은 기도 성취되고 영험이 있고 가피를 입고 또 영혼을 천도하는 일이라든지 불공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여법 하염없는 그런 법들이 있다. 두여시성이라서 이와 같은 승, 이와 같은 삶의 길을 얻어야 그런 말이야. 이와 같은 길, 일불성을 얻어야 내 자신에게 갖추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해야만 그런 뜻입니다. 더 여시성 이와 같은 일불성을 얻어야사 영 제자 등으로 모든 아들들로 하여금 일야급수의 낮과 밤 그리고 수많은 세월 그런 뜻이요. 낮과 밤 그리고 급수 수많은 세월에 상득 유의하며 언제나 아무리 오랜 세월이 간다 하더라도 이 일불성 짜리 하나 제대로 우리가 손에 쥐면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그런 뜻이 돼요. 상득 유인이라 아무리 오랜 낮이든 밤이든 무수한 세월 동안 급수해 상득 유인이라 항상 즐겁게 뛰놀 수 있다. 마음대로 놀 수 있단 말이야. 그 아까 그 노숙자인 친구가 평생 쓰고도 남을 보물을 비로소 그 자기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그 사용할 수 하듯이 예컨대 그건 하나의 비유지만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마음짜리 그 중요한 거요. 참 이 참마음 참사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인식하고 그거 하나 제대로 믿고 그거 하나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그 알게 되면은 그 이상 뭐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 옛날에 이제 조사 스님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마조 스님 밑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마조 스님이 심적 시불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 어떤 제자가 거기서 딱 그 사실을 깨닫고는 혼자 저기 딴 데 가서 토굴에 가서 그만 평생 그대로 살았어. 근데 마조 스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공부를 참 잘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아, 그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사람이 스님이 심적 시불이라는 말 한마디 듣고는 그만 글망 싸가지고 어디 저기 어느 매실이 많이 난 그런 그 고장에 가서 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진짜 제대로 자기 살림살이를 사는지 그 뭐 사는지 저 엉터리로 저렇게 그 가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제자를 보냈어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가만히 가 보니까 아
왜 스님은 여기 와서 이렇게 혼자 공부도 안 하고 여기 와서 하냐고 하니까, 아이, 우리 저 스님이 심적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했으면 끝났지. 뭐 더 이상 알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주 그 상당히 공부가 있는 사람이라 가가지고는, 아, 요즘 우리 스님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뭐라고 하냐. 비신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아,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그 저기 가르침이 달라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심적시불이다.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유행이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아, 그 노자야, 비신비불이 하든 말든 나는 심적시불이다 이래 버렸어. 이 제자. 아, 대단하죠. 자기 스승이 요즘 그렇게 안 한다 하니까, 아, 그 노장이야, 뭐, 비신비불이 하든 말든 나는 심적시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심부름 같은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 가서 이제 마조스님인데 그 얘기를 했어. 그러게 하니까, 야, 그 참, 매실이 앵간히 잘 익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매실이 많이 난, 산에 산다고 해서, 그 공부가 참 제대로 됐다 하는 그런 인가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불교는요, 오직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보살행이 별로 없는 게 그게 큰 문제야. 보살행이 없는 게 선불교의 제일 약점이라. 사실은 보살행을 하라고 선지식들은 가르치는데, 그래서 육관장을 이제 집고 해제 때는 돌아다니게 돼 있거든요. 육한장은 육바람을 닦으라는 뜻이라, 육바람을 잊어버리지 말고 육바람을 행해라는 뜻에서 지팡이를 짚는데, 지팡이에다가 고리 여섯 개를 달아가지고 철렁철렁 소리 내요. 육바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에서 육한장을 주는 거예요. 그거 짚고 다니면서 해제 때는 육바람을 닦으라 이 뜻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 앉아있는 게 편하고 선정에 가만히 들어있으면 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참마음 하나 밝히는 데는 아주 뛰어난데 선불교가. 그 다음에 그 보살행을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큰 약점이라.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 참마음 하나 밝히는 이 일불성 이야기와 그 다음에 보살행으로 회향하는 것, 보살행으로 회향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누구나 다 그 저 참마음 다 가지고 참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살행으로 회향 못하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가장 우수한 불교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선불교는 요거 하나 물고 늘어지는 데는 맞자 제일이야. 참마음 하나 챙기고 일불성 하나 챙기는 거 이건 아주 뛰어나지요. 그래 이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뭘 하고 사는 거 하면은 이 먹고 일불성 참마음 하나 그거 하나 딱 잡고 있는 거, 이 먹고 하고 네 그것만 하고 잡고 있는 거라. 이 먹고 참마음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야. 그걸 이제 확 펼쳐야 되는데 아주 왕성하게 밖으로 펼쳐야 그게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 알아가지고 큰 80노구 그때요 그 인도 평균 연령이 30몇 살밖에 안 돼서 32살인가 3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세를 사셨어. 딴 사람보다 거의 3배 가까운 나이를 사셨어.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다니면서 이거 가르쳤잖아요. 이런 보살행을 해야 돼. 보살행을 안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크게 존경 못 받을 텐데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경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 뒷 제자들은 이제 한마음 깨친 거는 거의 다 훌륭한 제자들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보살행을 크게 펼치질 못했어. 보살행을. 그래 요거는 보살행이라 보살행을 잘 펼쳐야 뭐 한마음 아니라 반마음만 깨쳐도 그걸 가지고 보살행을 잘 하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불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위어 불법 더 여시성이라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래야 급수에 상득유의라 항상 즐겁게 뛰놀 수 있다. 이 한 마음만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이제 논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무량 억천의
무량 옥천의 재력과 여러 가지 힘과 해탈과 힘력자에는 원래 열 가지 힘이 있다 그랬는데 환경 공부할 때 열 가지 힘 여러 번 언급이 됐었죠. 재력 해탈과 선정 지혜와 선정지혜와 급불여법이니 여시성, 이와 같은 성을 얻어야 영 제자 등으로 급수에 상득이 하냐 그 다음에 또 두 줄 읽겠습니다. 여제 보살과 그 성문 성이 승차 고성하면 즉지 도량하나니라. 22년으로 시방 최고하여도 갱무여성이니